다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갱년기 우울증 돼 있습니다. 주변 식구들은 이해를 안 해주고 내 마음의 변화는 분명 존재하는데 이걸 드러내기도 힘들고 해서 우울증이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폭식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폭식을 하시게 되면 심각한 폭식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주변 가족분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부님들의 갱년기가 왔을 때 보통 남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럴 때 아예 말 시키지 마!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말 시키지 말아야죠. 아, 그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말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시키는 게 맞죠? 이거 궁금하네요. 말 시키지 말라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사이에 많이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필요할 때 남편이 없었다는 그렇죠. 아, 그 얘기예요? 네, 근데 갑자기 뭐 지시하듯이 맞아요. 이제부터 깊은 소통을 하자 하면은 더 열받을 수 있어서요. 단절되었던 아내와 새로운 소통을 만드는 일은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마음으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갑자기 열 수 있는 게 아니죠. 저 지금 부부의 세계 찍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럼요. 아내에게 다가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매일매일 설레잖아요. 김한숙 씨도 그러시죠? 미친. 대신해서 얘기가 다릅니다. 예, 자, 볼까요? 자, 마지막은요. 자존감 저하돼 있어요. 네, 편견이 있었죠. 젊은 여성분들만 미모, 그러니까 체형, 체중에 관심이 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50, 60, 70, 80대도 맞아. 여전히 나는 여성으로 이쁘고 싶은 마음이 맞아. 있고요. 뭐 근데 어쨌든 여러 상황이 내 외모에 대한 좀 과거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비교에 의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폭식증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또 최고의 아내 또 내지는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엄마는 너무 예쁘다. 찐 예쁘다. 네.